푸르미 기존에 있던 A도 있고요. 신품종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 귀엽고 깜찍하고 이쁜 아이들 설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쁘고 깜찍한 아이들 하나하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푸르미가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는 이 친구는 쪼코 브라운이라는 친구예요. 쪼코 브라운. 이 친구는 신품종이고요. 삼두 군생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물이 들어서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쪼코 브라운이에요.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컷을 보여드릴게요. 가운데가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물이 들어서 참 이쁜 아이. 그리고 로제트도 귀엽게 생긴 아이. 이 친구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거의 3두고요. 요 중에 또 4두도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는 쪼코 브라운 신품종입니다. 2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물듬이 거의 핑크 스팟이랑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핑크 러브라는 친구예요. 핑크 러브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8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러브 6천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컷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핑크 러브라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실까요? 이 친구는 다비라는 친구예요. 다비. 제가 가져올 때마다 완판을 했던 아이인데요. 어떤 이런 색감이 날까요? 제가 거의 노란빛이 많이 날때 제가 이 친구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런 색감을 갖고 있네요. 굳혀지고 이뻐지니까 요런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다비라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컷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고 로제트도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 다비는 13,000원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 다비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색감을 영상에 다못 담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울 정도로 너무너무 색감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다비였습니다. 이 아이는 추운 계절이 오면 이렇게 이쁘게 나타나는 아이 트럼소라는 친구예요. 트럼소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홍빛 핑크색으로 물이 든게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트럼소라는 친구입니다. 트럼소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컷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트럼소입니다. 얘는 로제트가 약간 여미알도 많이 닮은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로제트가 여미알보다 더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각이 졌어요. 각이 진 쪽으로 이렇게 진한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브라운색이 좀 많이 보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꼭지점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미금이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삼두 군생이고 이렇게 목대가 살짝 2cm 정도 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미금입니다. 이렇게 전체 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이름은 미금이라는 친구입니다. 로제트가 약간 여미알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 미금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즈가 거의 이 친구도 7,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체 컷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목련화라는 친구예요. 목련화. 제가 외두에 25,000원, 군생 뭐 3만원 이렇게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가격이 좀 세서 엄두가 안 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쪼꼬미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친구는 사이즈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목련화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물듬이 더 진하면은 약간 진한 닭그 자주빛이 나는 아이예요. 목련화입니다. 지금도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데요. 여기서 더 굳혀지면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아이 목련화입니다. 네, 또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블랙 퍼플이라는 친구예요. 블랙 퍼플도 완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못 사신 분들이 블랙 퍼플 언제 입고대요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꼬질꼬질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약자국이에요. 한번 물을
목욕을 시켜주면은 이쁠 아이 이 친구는 블랙 퍼플이라는 친구예요. 블랙 퍼플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진한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이 친구는 블랙 퍼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 베르사유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로제트도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완전 통통하게 살이 찐 완전 굳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 완벽하게 장미꽃 모양을 갖고 있는 친구는 베르사유라는 친구 완전 짱짱하게 묵은둥이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베르사유라는 친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들은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모양이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베르사유라는 친구. 여기는 신품 중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다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얘는 색감도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도 손톱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그리든 이 친구는 크라켄이라는 친구예요. 크라켄. 이 친구는 이 아이가 사이즈가 제일 크고요.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조그만 게큰 아이 이 친구는 크라켄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참잘 어울리는 아이 이 친구는 루비콘이라는 친구 루비콘 이름도 참잘 어울리는 아이죠. 이 친구는 가운데가 이렇게 퍼플색으로 물들고요. 로제트도 이렇게 삐죽하게 생겨가지고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루비콘 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루비콘이었습니다. 얘는 이름이 담비라고도 불리고요. 애플캔디라고도 불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요만한 사이즈도 거의 15,000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오늘 이 친구는 완전 짱짱하게 묵은둥이고요. 물도 너무너무 이쁘게 든이 친구는 담비 애플캔디라고도 불리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또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 이 친구는 물듬이 이 친구도 여기랑 이렇게 귀엽게 물이 드는데요. 이 친구는 뉴 샤를로즈라는 친구입니다. 뉴 샤를로즈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뉴 샤를로즈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든 아이도 있고요. 이 친구는 뉴 샤를로즈 5,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사이즈가 거의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얘도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던 애인데요. 이 친구는 루비앙이라는 친구예요. 루비앙. 이 친구도 지금 사이즈가 종자포트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사이즈는 거의 6cm 정도 되는 애고, 이 친구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루비앙 군생이에요. 제가 외도를 한번 올렸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군생입니다. 루비앙.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은 거의 블랙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 친구는 루비앙입니다. 근데 블랙탄보다는 이 친구는 로제트가 더 귀엽게 생긴 루비앙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전체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루비앙이었습니다. 또 햇볕이 이렇게 촬영하는 쪽으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쁜데요. 햇빛이 비쳐서 이런 색감이 나고요. 이렇게 그늘로 와도 이렇게 이쁜 색을 갖고 있는 아이 친구는 파이버드라는 친구예요. 파이버드가 제가 쪼꼬미 아니면 외도로 이렇게 많이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색감도 불이 난 것처럼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전체 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든 아이 이 친구는 파이버드입니다. 이 아이는 라인이 이렇게 레드빛에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 친구는 히카수라는 친구입니다. 히카수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전체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바글바글 따글따글 갖고 있는 아이 친구는 설탕공주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전체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탕공주 이 친구는 밥이 이렇게 바글바글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오늘은 푸르미 루비안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잣포트 있는 귀염둥이라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표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촬영 중인데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도 시렵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푸르미는 또 다음 영상 또더 이쁜 아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